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면서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면서 불교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까지 보름간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고비로 보고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사찰들도 방문객 감소 등으로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 경북 사찰들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정진과 자비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교사학연합불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보건소 의료진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보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BS 뉴스가 마련한 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첫 순서로 조계종 총본산이 자리한 최대 격전지 서울 종로구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TBS 뉴스입니다.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정을 한 달 뒤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면서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자비 나눔을 실천하면서 불교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요구되는 요즘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기 위해 대중법회를 전면 중단하고 최대 명절인 봉축행사 일정을 연기하는 등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고심 끝에 봉축행사 일정을 5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교계의 모범이 될 일이라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교계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앞장서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시민들도 봉축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의 노력에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불교계에서 이게 그 4월 초파일이 5월 30일 미뤄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불교계에서 좀 더 힘을 합쳐가지고 코로나19가 빨리 그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NS상에서도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 최근 한 달 사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의 글은 18,700여 건으로 전체 글의 절반이 넘는 58%를 차지했습니다. 불교와 연관된 키워드 10개 가운데 7개는 사랑과 애정, 믿음 등 긍정적인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은 상황에서 불교의 수행과 명상이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방역에 필요한 명상 프로그램, 수행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그 새로운 종교 지형이 펼쳐질 때 불교는 그만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 불교의 자리이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어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까지 보름간을 코로나19 방역의 중대고비로 보고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와 실내체육,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출입 관리와 간격 유지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면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보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의 제한 등에 따라 올해 유엔의 부처님 오신 날 공식 행사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엔 배석절 행사가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배석절은 남방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로 북방불교와 달리 부처님 탄생과 함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와 열반을 한꺼번에 기립니다. 배석절은 1998년 세계불교도회의에서 양력 5월 보름달이 뜨는 날로 확정돼 오늘에 이르며 유엔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사찰들도 방문객 감소 등으로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 경북 사찰들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정진과 자비행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영 기자입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텅 빈 사찰 경내를 뒤덮습니다.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독송되던 약사 열애경과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께서 독송하도록 권했던 경전인 보배경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지난 9일부터 조성예불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체를 위한 기도정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교의 역할이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음으로써 불자들이 코로나도 안 걸리고 또 경제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던데 그 내리막이 있으면은 항상 오르막이 있고 뭐 올해가 어렵다고 해도 내년은 아마 희망이 있는 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문을 걸어 잠근 사찰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동화사를 비롯한 은혜사와 직지사 등에서는 스님과 종무원들이 매월 받는 보시금의 일정 부분을 사찰 운영비로 회양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싸우며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화사는 사찰음식 체험관에서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만든 사찰 도시락 300인분을 대구 동산병원에 전달하며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닦고 있는 도인이에요. 옷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중생 구제하는 데 우리 힘을 모아. 이외에도 경북 도내 교구본사를 비롯한 사찰들이 지역 곳곳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보경사도 주지 철산 스님과 신도들이 치열을 방생하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법회 등 종교활동을 자제해온 불교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대사회적 역할을 통해 시민과 불자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교사업연합불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보시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교계 자비 나눔이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불자회와 사업연합회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하남 보건소에 정성을 가득 담은 음식을 전하자 관계자들은 뜻밖의 선물에 감격하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료진들은 동료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걸려 공개된 동선에는 보건소와 집만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고단한 방역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이 듬뿍 담긴 음식에는 의료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서 모두가 다 힘겨운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라도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애써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보건소 등에 전해진 음식은 지역 불자회가 주최하고 사업연합회와 하남 상불사 불자회가 힘을 보태 사흘 전부터 재료를 구입해 정성껏 손질하고 다듬었습니다. 사찰 음식 조리법에 기반해 면역력에 좋은 가지와 야채를 듬뿍 넣은 또띠아와 사과를 직접 졸여 만든 바삭한 애플파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힘이 솟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동효순이 또 저희 하남시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사찰 음식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남 보건소 방문에 앞서 사부대중들은 김상호 하남시장을 만나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으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 관계자들에게도 자비의 음식을 건넸습니다. 김 시장은 27만 하남 시민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진 음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용기가 될 것이라고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불자연합회에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주셔서 27만 하남 시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따뜻한 음식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공직자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사부대중들은 보건소에 이어 다음 날 지역 6개 파출소에도 음식을 전달했고 이 앞서 이달 초에는 시에 코로나19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해진 사찰 음식은 코로나19 극복에 의지를 다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불교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13회 불교 상담 심리사 자격고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당초 어제 서울 안암동 계운산의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제13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시행하고 불교상담개발원이 주관하는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는 1급과 2급 필기와 면접시험, 실기전형을 통해 이론과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상담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불교학연구회가 봄 논문 발표회를 취소했습니다. 불교학연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토요일로 예정돼 있던 2020년도 봄 논문 발표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지된 봄 논문 발표회는 오는 9월 열기로 한 가을 논문 발표회와 통합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봄 가을 통합 논문 발표회는 오는 9월 19일 능인대학원 대학교에서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화 기생충이나 BTS 등으로 대표되는 신한류 열풍이 주춤거리고 문화예술 관광업계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 열풍의 동력을 되살리고 관광 등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오래가면서 관광을 비롯해 문화 분야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취소나 연기된 공연이나 전시 등 현장 예술 행사만 2,500여 건. 관련 예술인 10명 가운데 9명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관광수지 적자가 늘고 해외 관광객이 줄면서 소규모 여행사나 호텔업계도 존폐 위기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관광업계 특별융자에는 모두 800여 개 업체가 신청했고 융자금 상환 유예에는 300여 개 업체가 몰렸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은 영세한 소규모 여행업체나 호텔업 등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 강화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특별융자 등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장 급한 관광업계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3천억 원대로 늘리고 고용안정과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업계 상황을 감안해 절차와 심사는 간소화하고 혜택은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먼저
추경을 통해서 특별 융자를 두 배로 늘리고 관광기금 융자도 상한 유예를 통해서 보다 확대하는 등 어려운 관광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영화나 공연업계, 스포츠 산업 분야까지 문체부는 피해 상담 통합 창구를 만드는 등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초 목표로 삼았던 신한류 열풍과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문체부는 목표는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관광 각 분야 관련 업계의 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성룡입니다. 베트남 주민 돕기를 위해 미국 횡단 마라톤에 나섰던 진호 스님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 스님은 용기를 내어 3년간 준비한 미국 대륙 횡단을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진호 스님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베트남 108해우소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5,200여 킬로미터를 달릴 계획이었습니다. 스님은 베트남 농촌 학교 등에 화장실 108곳을 지어주기 위해 미국 LA에서 뉴욕까지 5,130km에 달하는 대장정에 나서 1km를 뛸 때마다 100원씩 모금할 예정이었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제21대 총선 기획으로 관심 있는 지역과 정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은 조계종 총본산이 있는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승부가 펼쳐지는 최대 격전지인데요. 두 후보는 중앙당의 총선을 이끄는 동시에 지역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서울 종로를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자리한 서울 종로는 성역화 사업이 진행 중인 불교 성지인 동시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정치 1번지로 꼽힙니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격전지가 아닌 곳은 없지만 서울 종로는 여야의 대권주자가 승부를 벌인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링 위에 먼저 오른 건 이낙연 예비후보. 황교안 예비후보도 승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의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전직 총리이자 각 당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수장들 간의 이른바 총총 대결이 성사되면서 서울 종로 총선이 곧 예비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늘 진실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건 선거 때뿐만 아니라 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요. 특히 선거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더 겸손하고 국민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이 모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인터넷 방송과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주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종로는 평창동, 사직동 등 동쪽 지역은 보수적, 창신동, 숭인동 등 서쪽 지역은 진보적이란 분석이 있는데 최근 교남동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변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조선조 4대궁과 종묘, 최대 관광지 인사동 등 다양한 전통문화 관광 인프라가 밀집돼 차별화된 공약도 주목되는 요소입니다.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젊은 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곧 차기 대권구도, 나아가 정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건곤일촉의 승부가 예고됩니다. 당에 대한 영향으로까지 파급되는 것이거든요. 이 종로 선거가 어떤 성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성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뿐만 아니라 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향후에 정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의 승자 앞에는 대권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지역민들의 삶과 더불어 2년 뒤 대선 지형도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종로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서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총 4분 분량으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 경과 보고서나 유산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생활문화시설 입문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공공 민간시설과 단체를 4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동네 책방 등 지역 생활문화시설과 위취업 입문전공자가 협업해 입문학학습, 입문탐방, 입문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를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겨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루 섭취량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이 성인은 하루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면서 SNS상에서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찰을 찾는 불자가 줄고 관람객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불교계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사회 변화는 한국 불교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코로나19로 유발된 소통 단절과 고립감, 정신적 불안을 해소해주고 힐링과 치유의 역할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3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